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하청원 본부장의 종목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9.82%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모트렉스 진입을 했죠.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6.9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월 21일에 진입했던 엠시넥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53,300원에 편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7.69%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엠시넥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워낙 미래에 대한 전망이 지금 좀 밝은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신년이 됐을 때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섹터에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쪽 관련된 섹터들이 조금 잘 진행이 됐을 때 사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게다가 자율주행이라든지 최근에 이벤트가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 쪽에 대한 뭐 긍정적인 흐름들 좀 나타날 수 있겠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차량용 관련된 이 카메라 모듈에 대한 또 수혜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 자체는 굉장히 좀 확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좀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많이 좀 기었다가 이제 정배열 만들어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또 상승하면서 급등 이후에는 조금 한 번씩 이렇게 물량을 좀 소화해주면서 다시 한번 좀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끌고 가보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 이제 정배열이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20주선만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상황이고, 월봉상으로도 이제 좀 급등이 나와주면서 전고점 좀 탈회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좀 분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이전에 그런 유저 패턴으로 보게 됐을 때 한 번에 시세가 분출이 되는 라인들이 이렇게 이전에도 두 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라인과 비슷하게 간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목표가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MC넥스 계속해서 보유 전략 목표가 이상까지도 지켜볼 수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진입할 섹터도 함께 살펴볼까요? 네, 반도체입니다. 네, 이제 뭐 신년이 다가오다 네. 보니까 이제 내년에 뭘 담아야 될까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반도체 쪽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돼서 이제 디램이라든지 이런 업황에 대한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좀 견조하게 수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뭐 서버용 관련된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 고부가 관련된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좀 발달을 하고 있죠.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관련된 산업들이 성장을 하게 됐을 때 뭐 자연스럽게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제 메타버스랑 NFT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 반도체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이제 미래 전망 같은 경우는 좋은 상황이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제외한 뭐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이쪽은 뭐 워낙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뭐 워낙 긍정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업황까지 좋아지게 됐을 때 좀 더블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적인 전망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300조가 넘어가는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 이제 매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고, 뭐 미국장에서도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주요 D램 관련된 종목군들의 뭐 실적적인 흐름이라든지 주가의 흐름이 상당 부분 좋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업황도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크겠고요. 일단은 연초에 CES 또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그까지는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뭐 로봇 이런 좀 고부가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바닥론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내년 3분기부터는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해당 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2분기 정도 선행을 해서 주가에 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회복이 된다라는 관점이 3분기에 있다면 충분히 12월, 1월 달에 좀 적극적으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연초에는 또 이제 소형주가 좀 강한 흐름들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도체 대형주보다는 지금 좀 중소형이라든지 이제 기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DDR5라든지 뭐 이런 또 각종 투자 뭐 인텔이라든지 TSMC라든지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반도체에 대한 뭐 지원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관련된 산업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 내년을 대비하는 반도체 섹터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래서 지금 좋은 대형주일까요? 아니면 중소형주일까요? 였는데 네. 약간의 힌트를 좀 주셨어요. 말씀 속에서. 네. 어떤 종목 골라오셨어요? 그래서 테스라는 네. 종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사실 뭐 지금 속도가 나는 종목군들 같은 뭐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제주 반도체라든지 뭐 SFC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 그리고 뭐 한미 반도체 이런 쪽인데 테스라는 종목이 이제 실적 대비했을 때 상당 부분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대세적인 시세가 분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좀 접근하기 편안한 쪽에서도 좀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겠고요. 테스 같은 경우는 실적 대비 저평가에 대한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 뭐 거의 100% 이상씩 뭐 누적으로 봤을 때 좀 상승을 해주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이제 SK 하이닉스 향 매출이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이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전공정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방막이라든지 이제 증착 쪽 관련된 부분에서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이제 신규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투자적인 부분들 그리고 뭐 파운드리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붙어준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실적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좋아지고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베이스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의 평택 그 3공장 이제 뭐 이런 확장이 되는 부분들이 좀 가속화가 되면은 거기에 따른 좀 수혜도 기대가 되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테스 저희 목표가 손절가도 함께 선정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에서 좀 충분히 편안하게 가능한데 만약에 조금 시장의 흔들림을 예상을 하신다면은 27,500원까지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31,500원입니다. 바닥권에서 좀 이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좀 분출이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 해당 라인을 조금 돌파를 해 주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전고점까지도 좀 노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6,200원입니다. 사실 이제 전저점까지도 열어놔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워낙 실적적인 부분에서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눌림 현상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실 이제 물량을 매집하기 좀 좋은 종목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봉상으로 이제 60주선 좀 돌파를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라인 돌파를 하게 됐을 때 강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될 수가 있고 월봉상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번에 좀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시세적인 그런 돌림 현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 이전에 보시게 됐을 때 3, 4달 정도는 꾸준히 좀 상승하는 과거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테스였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의미 있는 지금 선이 나오고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골라주셨네요. 함께 참고를 해보시고요. 목표가 31,5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청완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